아멘. 자, 우리 오늘은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하나님 사랑. 아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 예배 시간에는 죄와 회복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렇죠? 저 옛날 옛적에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람? 아하, 아담은 대표로, 우리 사람의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 거구나.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을 더는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과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죠. 이대로 죄 가운데 우리를 빠져 죽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렇죠? 오늘은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빛 대신 예수님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 친구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본 적 있어 우리. 우리 전에 예정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예정 그때 살폈는데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서 봤죠. 하나님은 일하실 때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도 있다. 그쵸? 기억나요? 좋습니다. 자,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죠? 자, 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초대장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 구원의 계획이. 우리 결혼식 보면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죠. 그렇죠? 청첩장이라고도 하고. 자, 여기 우리 저기 계시네요. 자, 이 결혼식을 하기 몇 달 전부터 우리 주변에 결혼식에 초대하고픈 사람이 있으면 목록을 쫙 써두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청첩장을 주죠.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용성 쌤이랑 유경 쌤 결혼식도 같이 갔었죠, 그렇죠? 못 간 사람도 있고. 그래. 자, 물론 뭐 요즘에 모바일 청첩장이라고 해서 카톡으로 돌리는 것도 있죠. 자,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천국 잔치를 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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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유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 이 잔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초대장을 보내셨다. 우리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자, 그 초대장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짠. 와우.
오호. 자, 초대장에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가는 방법이 적혀 있겠죠. 그렇죠? 자. 천국 잔치에 오는 방법. 자, 친구들 이 뭐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인비테이션. 여기 가운데 본문. 인비테이션이 초대장이라는 뜻이고. 너무 괜히 영어로 썼나? 자, 밑에. 그렇죠, 예수님. 자.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자, 뭐 손가락 모양 보면 뒷모습 같은데. 자. 자. 자, 다시 집중. 자, 우리 구원의 초대장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딱 계세요. 그렇죠? 우리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읽어본 에베소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35번이나 나와요. 엄청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같은 말이 반복이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성경 읽을 때 꿀팁. 자, 성경에서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러면 아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내용이구나. 아, 마음에 잘 새겨야겠구나. 오케이. 자, 잘 기억해둬요, 친구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까?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까? 같이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구나. 자, 6절, 7절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돼 있죠? 그의 은혜라고 하죠. 그렇죠? 아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구나. 자, 7절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노란색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그렇죠. 아멘. 뭐를 은혜로 거저 주시는데 뭐를 주신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주신다. 은혜와 죄사함. 그렇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죄사함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죄사함. 자, 우리가 지난 예배 시간에 살펴본 죄의 문제. 자, 인류 첫 번째 대표인 아담의 죄로 인해 그 후손인 우리가 모두 타락했다고 했죠. 자, 이제 인류의 두 번째 대표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죄를 용서받아요. 그렇죠. 천국도 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모두에게 들어온 것처럼, 자, 예수님 한 분 덕분에 우리 모두의 죄가 해결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회복된다.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그 짚고 넘어가면 좋을 부분 하나 좀 얘기해 주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간다고 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라고 했죠. 그렇죠? 이 의미를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은데, 자, 우리가 믿을 때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럴 것 같아. 내 느낌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친구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 내 마음이 느끼는 느낌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공과 시간 사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이게 전도사님은 없을 거야. 왜냐면 전도사님이 찍어서 이 사진 빼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할 때도 친구들 내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목적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 살리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 뿅. 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사진으로 한번 써봤어요. 자, 우리 기도하는 사진으로. 자, 다음으로 이거는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 자, 다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볼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 자, 다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다. 이 뜻은 구원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받는 게 아니다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노력하는 거, 구원 우리가 막 노력해야 돼요. 어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막 우리가 애써야 돼? 그렇죠?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자, 이 영어도 혹시 몰라서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아직 영어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죠. 자, 이 영어는 참고만 해요, 참고. 근데 이 NLT 자, 전도사님이 끊어 읽어줄게요. 자, 전도사님이, 자, God saved you.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By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 When you believed. 우리가 믿을 때. 그런데 And you can't take credit for this.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다? It is a gift from God.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뜻.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정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자 일단 그래서 자 같은 내용을 쉬운 성경으로 또다시 쉽게 우리말로 또 풀어서 봤어요. 자 어때요 친구들 좀 이해가 가요? 약간 아리송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진짜 진짜 중요해서 조금만 더 반복해서 얘기해 줄게요. 자 중요하니까 친구들 잘 들어봐요. 자 구원,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나. 자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11조를 이만큼 내야지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일까? 아니죠, 그쵸? 아니면 예배를 한 1000번 정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와야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자, 이것도 자 아니면 자 뭐 철수 그런 걸 생각하면 되죠. 이것도 아니면 전도 뭐 한 100명에게 전도를 해야 구원받을 자격이 생길까? 아니겠죠. 자, 그러면 성경책을 뭐 한 100번 읽어서 우리 시험 보고 한 70점은 넘어야 구원을 받는 걸까? 그렇죠. 자, 지식, 자격, 조건 모두 갖춰야 받는 게 구원 아니에요. 그렇죠. 친구들, 방금 얘기해 준 것들 들어보니 어때요? 마음이 깝깝하죠? 자, 그런데 친구들, 자, 저렇게 해야 구원 받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라는 소식이 굿뉴스일 수가 있을까? 그렇지. 자, 근데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게 진짜 은혜구나.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히 받으면 되는 거구나. 자, 우리 처음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말씀. 아멘. 와, 놀라워라.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해주고 싶다. 어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이 소식을 전해요. 우리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 함께 찬송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우리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망과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잔치에 자연스럽게 초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마무리입니다. 자, 구원. 우리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구원. 그렇죠.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이미 세워뒀다고 했죠. 그렇죠. 그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구원의 초대장에는 예수님이 딱 계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주셨다. 선물이다. 그래서 친구들, 죄사함과 은혜인데 자, 기억하면 좋은 하나님의 말씀, God saved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By His grace.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When you believed. 언제?
우리가 믿을 때, 그렇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자녀들 감사함으로 찬송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꽃 이쁘지? 예. 저거 사진 많아요. 굿.